오늘은 노브사운드 도크 오디오사에서 새로 출시한 Q11이라는 DA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DAC 안에 미국 ES9038 칩셋과 일본 AK4493 앰프 디코딩 칩이 동시에 탑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음악 재생 중에 리모컨으로 원하는 디코딩 칩을 선택, 전환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금액은 현재 쿠팡 해외 직구로 16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어 크게 부담되진 않을 듯 싶네요. 본체 크기는 가로 155, 세로 125, 높이 42mm이고 무게는 약 1.1kg. 바디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방열이 잘 되게 만들어져 있고요. 위면에는 커다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본체 내부의 PCB 기판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원인가 시 파란색 LED 조명이 켜져 뭔가 고급스러우면서 신비한 느낌이 드네요. 전면에는 큼지막한 온오프 노브 스위치와 두 개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노브 다이얼로 볼륨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고, 푸시 버튼을 이용하여 전원을 끄거나 켤 수 있으며, 입력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OLED 디스플레이 중 왼쪽 창에는 볼륨 크기, 입력 소스, 샘플링 속도가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지금 구동되는 디코딩 칩 IC 정보를 띄워주고 있는데 글씨가 매우 선명하고 느낌이 뭔가 좋네요. 출력은 3.5mm 스테레오 이어폰 단자, 2RCA 출력이 가능한데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시에 두 군데 앰프로 연결하실 수 있고요. 입력 단자로는 코어, 광 옵티컬, PC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Q11은 각기 다른 두 개의 디코딩 칩이 내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음악 재생 중이라도 리모컨을 눌러 1초 만에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ES9038은 미국 ESS 테크놀로지에서 만드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칩으로 오디오 애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사운드 특징으로는 매우 낮은 왜곡과 노이즈를 자랑하며 32비트 하이퍼 스트림 2 DAC 아키텍처가 적용되어 뭔가 원초적으로 생생한 음질이 난다라고 평가됩니다. AK4493 디코딩 칩은 일본 AKM에서 제조한 DAC 칩으로 고품질 오디오 장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ES9038에 비해 좀 더 부드러우며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AK 칩과 ES 칩을 합쳐서 들을 수 있는 모드도 있어 총 3개의 디코딩 칩을 결정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직접 음악을 재생하여 들어봤는데 미세하지만 음질의 변화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오디오 환자분들께서 한번 구매해 볼 만한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때 SNR을 가지고 그레이드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Q11의 SNR 최종값은 117dB 이상이며 0.0003%의 THD 플러스 NDMS로 정말 인간의 귀로는 감지 불가능한 노이즈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메인보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두 개의 디코딩 칩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네, 정말로 여기 AK 칩과 ES 디코딩 칩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칩셋이 단독으로 구동되게 만들어진 회로들과 OP앰프 IC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 릴레이를 통해 동작 중이라도 디코딩 칩을 변환할 수 있게 만든 것 같네요. 12V DC 전원 입력단을 살펴보면 전원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 총 9개의 캐피시터와 부품들로 회로가 구성되어 있고요. 전원 쪽 부품들과 회로들만 봐도 뭔가 충실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건 암사의 CPU로 전체 오디오 시스템을 동작할 수 있게끔 하였고요. 여기 CS8416 칩셋으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중 하나를 수신하여 디코딩하는 시모스 장치로 입출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 각각의 핀 앞에 저항과 캐패시터를 배치해 놓았네요. 총평을 하자면 Q11의 메인보드와 사용된 IC 외 모든 부품들은 모두 해외 유명 메이커들을 사용하였고, 부품 배치와 SMD 작업 상태가 매우 훌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질에 관해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하드웨어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노브사운드 도크사에서 좋은 부품을 사용하였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PC USB 입력은 32비트 386kHz의 전송과 DSD 256 재생을 지원하여 오디오 매니아 극한의 환자들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에는 청음을 위한 적합한 방음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여기서 소리를 녹음하여 들려드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스킵하고요.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씩 장만하여 자기 장비에 직접 걸어서 평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ES 칩셋과 AK 칩의 음색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리모컨으로 디코딩 칩을 바꿔가며 실제로 음질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판매 금액은 현재 쿠팡 해외 직구로 16만 5천원에 무료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 크게 부담은 없을 듯 싶고요. 타사에서 나온 듀얼 디코딩 칩셋 DAC들은 이것보다 몇 배는 더 비쌉니다. 구매를 원하는 분은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하나씩 장만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